민정아. 야. 어, 오빠 안녕. 이사장님은? 어, 화장실에 계신데. 아빠, 재현이 오빠 왔어요. 어, 잠깐 기다려. 너 왜 요새 나보고 이렇게 실실 웃냐? 이모 방에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든지요. 아, 그럴 리가. 쌤이 나갔는데. 어, 그래요? 에이. 어, 야, 근데 이걸 왜 네가 갖고 있어? 네? 어, 이거 내가 전에 흥수동욱이 준 건데. 어, 아닌데, 내 건데. 네 거라고? 똑같은데. 내가 산 건데? 아, 이거 봐, 여기 내 이름 써 있잖아. 어? 어, 이상하다. 어. 아, 맞다. 내가 저번에 오빠한테 빌린 거였는데. 거봐, 근데 무슨 네 거래. 하도 오래돼가지고 난 내가 산 걸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 맞아, 빌린 거였어. 야, 저번에 동우이가 이거 찾았던 게 한참 전인 거 같은데. 아, 그럴 거야. 엄청 오래돼가지고. 아, 오빠 이거 가져가서 오빠들 좀 주세요. 미안하다고 전해주시고요. 어, 형 여기 있었어? 어, 오빠. 어. 야, 저 정윤이는? 어, 형에게 가해하고 있어. 형사. 어. 이거 민정이한테 받아왔다. 어? 민정이 빌려줬었다며. 받아와야지 자식아. 동희가 이거 얼마 찾았었는데. 아니, 금방 갖고 온다 그러는 걸 자꾸 붙일 수도 없고. 아, 왜 그래? 아, 미치겠네 정말. 뭐야, 무슨 일인데? 카드 고지서 아니야? 아, 무슨 카드값이 100만 원이나 나왔어? 내가 쓴 게 아니야. 그럼 이 중에 70만 원은 민정이가 긁은 건데. 민정이? 야, 네 카드를 민정이가 왜 긁어? 아니, 길 가다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을 때 자기 지갑 없다고 내 카드 좀 빌려달라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긁은 게 이렇게 됐어. 70만 원씩이나? 야, 걔도 진짜 개념 없구나. 아, 쓸 땐 바로 갚는다 그러더니 갚지를 않네. 어떡하지? 갚으러 말해. 아, 또 여자친구한테 돈 갚으란 말을 어떻게 해. 해야지. 걔 분명히 너한테 돈 꾼 것도 잊어버리고 있을 텐데 말 안 하면 계속 안 갚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아, 달라고 그러면 주겠지. 걔 뭐 일부러 안 갚는 건 아닐 거 아니냐. 그건 그런데 말하기가 진짜 좀. 야, 애인 사이라도 돈 관계는 깨끗해야지. 네가 재벌도 아니고. 조잔해 보이잖아. 돌려서 말하면 되지, 자식아. 오빠. 어, 민정. 어, 자주 보네. 그러게요. 오해 라면 끓여? 어, 너도 먹을래? 좀만 맛만 볼까? 잠깐만, 나 이거 좀 갖다 주고 올게. 아. 이모. 야, 지금 말해. 어? 그냥 우연히 생각난 책 꺼내봐. 지금 기회인데. 오빠, 우리 치즈도 넣어서 먹자. 어, 그래. 치즈, 치즈. 어, 너 치마 이쁘다. 새로 샀어? 이뻐? 어, 이거 되게 싼 건데? 이쁜데 비싸 보여. 어, 성공이네. 이거 보샛집에서 15,000원 준 건데. 어, 싸게 샀다. 아, 참! 아, 치마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 너 저번에 내 카드로 치마 산 거 돈 안 줬지? 어? 줄무늬 치마. 맞아, 그랬다. 아, 내가 그거 안 갚았구나. 그게 얼마지? 이번에 고지서 나왔는데 뭐 치마랑 저번에 MP3 플레이어 산 거에서 70만 원이더라. 맞다, 그것도 오빠 카드를 샀구나. 아, 나 완전 잊어버렸네.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치마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빠한테 얘기해서 내일 줄게.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치즈, 치즈. 저녁에 칼국수 솜씨가 점점 느는 것 같아. 자꾸 하니까 나아지나 봐요. 칼국수집 하나 차려도 되겠네. 맞아요. 이모부가 하나 차려주세요. 뭐? 이모부가 자금 대시고 엄마 아빠가 운영하고. 와, 그럼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 에이, 자금 한번 대주시지. 돈도 많으시잖아요. 아, 어디가? 네, 정신과 의사랑 인터뷰 있어서요. 아, 저질 왜 와? 아, 제 선배라서 제가 소개시켜주 그랬어요. 저도 오프잖아요.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여기서 수업 닦대? 예?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흥수 오빠 어디 있어요? 어, 치료실에 있을 걸. 오빠. 어, 민정. 진료 시간 아니지? 어, 웬일이야? 어, 나 오빠 줄 게 있어서 왔어. 아이, 뭘 그렇게 일찍. 자. 저번에 우리 야외 갔을 때 찍은 사진 나왔어. 잘 나왔지? 오빠, 요거 되게 잘 나왔다? 이거 봐, 그치? 이모부 어딨어? 나 이모부로 한대. 어, 글쎄.
오빠 나중에 봐. 일 열심히 하고. 아, 또 잊어버렸나 봐. 엉뚱한 소리만 하고 가버렸어. 아, 원래 기억력이 없잖아. 한 번만 더 달라고 해봐. 아 정말 그런 소리를 또 해야 되나 민망하게. 그럼 어떡할래? 네가 다 뒤집어 쓸래? 오빠. 어, 너 안 갔어? 어, 이모부가 기다리래. 나 오빠랑 커피나 한잔 하고 가려고. 와, 여기 카페모카 맛있다. 잘하네. 어. 우리 집 앞에도 테이크아웃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사러 오기 너무 귀찮아서. 야, 우리 조이랜드 가기로 한 거 다음 주야, 다 다음 주야? 다음 주 아니야? 아, 다음 주구나. 아유, 빨리 다음 주 됐으면 좋겠다. 놀이기구도 타고 싶고 꽃도 보고 싶고. 정말 지금쯤 꽃 많이 피었겠다. 지난달에 거기 갔던 생각나네. 너 거기서 MP3 플레이어 분쇄 빠뜨려서 새로 샀잖아. 어, 맞아. 어떤 애가 밀어가지고. 아유, 너무 아까웠어.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참 네가 오늘 카드값 준다 그러지 않았었나? 어? 아, MP3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 맞다. 아, 참 나 진짜. 아, 미안. 아, 미안하기는.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야. 와, 그걸 깜빡하냐? 오빠, 우리 이따 저녁에 만나자. 내가 돈도 갖고 저녁도 사줄게. 저녁은 왜? 미안하잖아. 자꾸 잊어버리고. 아, 괜찮아. 급한 것도 아닌데 뭐. 어? 벌써 나가냐? 어, 민재랑 약속 있어. 아, 참. 너 돈 받았어? 아까 한 번 더 얘기했더니 미안하다고 저녁 사는데 돈도 갚겠지 뭐. 잘했어. 민재형 같은 애는 자꾸 얘기를 해줘야 안 잊어버려. 아유, 내가 그런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갚아주면 얼마나 좋아. 민재형 걔는 다 좋은데 그럴 때 보면 너무 괜히 미웠어. 나 먼저 간다. 오빠. 아이, 민재형.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아, 배고프다. 우리 뭐 먹을까? 아이, 나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나 스테이크 시켜도 돼? 어? 너무 비싸지? 내가 오빠 주머니 사정 생각해줬다. 어, 나 봉골레 스파게티 시켜줘. 마늘빵이나.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야, 너 아까 슬립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야, 민정이 정말 기가 막히다. 어? 돈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밥 산다 그래놓고 다 잊어버렸나봐. 내가 밥 사는 줄 알아? 뭐? 아 정말 왜 만났는지도 잊어버렸는데 돈을 갖고 왔을 리가 없지. 돈 받긴 다 틀렸어. 그럼 어떡하냐? 한 번 더 강하게 얘기해. 그런 얘기를 어떻게 자꾸 해. 아주 민망해 죽겠구만. 그럼 돈 떼먹히고 말래? 너 그렇게 능력 있어? 아 진짜. 아. 했더니 걔가 막 날 되게 무섭게 째려보는 거야. 정말? 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나왔더니 또 뒤에서 막 우리 욕하고 있는 거 알아? 뭐 그런 애들이 다 있어. 그러게 말이야. 다음에는 오빠랑 같이 가야겠다. 오빠 혼내줘. 알았어. 문제 없어. 다 왔네. 어, 그러네. 벌써 다 왔네. 그래, 오빠 잘 가. 아, 그래? 아, 참! 우리 내일 모임 회비 얼마 내기로 했었지? 회비? 2만 원. 아, 맞다. 2만 원이지? 그래, 들어가. 아, 참, 민정아! 너 오늘 나한테 돈 갚는다 그러지 않았었나? 어? 아, 참, 참! 회비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 또 잊어버리고 있었어. 아, 나 왜 이러지? 아,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도 지금 생각났는데 뭐. 아, 바보 정말. 아, 내가 지금 갖다 줄게. 여기서 좀만 기다릴래? 지금? 뭐 그러든지. 잠깐만 기다려. 아. 명중! 방심했어. 죽었다. 에, 맞춰봐. 아, 움직이면 어떡해. 맞춰봐. 아, 너 표정이 진짜. 야, 임마, 노민정! 너 임마, 또 내 카드 긁고 써냐? 네, 아닌데요. 이 자식이 아주 그냥 간땡이 부었어. 죄송해요. 솔직히 맨날 말로만 죄송, 죄송. 이 자식이 그냥. 죄송해요.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어떻게 하셨지? 아 참! 아, 오빠 기다렸는데. 어? 뭐야? 박찬호 게임이야? 어, 제 방송. 누가 아까 취한 건데.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야, 뭐야, 말르잖아. 몇 아웃이야? 몇점 차이야? 아, 저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 혼나는 말 하면 어떡해. 여기서 강판 당하고 패전 투수됐어. 정말? 아, 속상해. 나 안 볼래. 네. 아 참! 어, 나 오빠 기다린대. 언니! 어? 뭐야? 28번 나왔어? 내가 1등으로 밀렸지. 우와! 어떻게 됐어? 안드레
형이 죽었어 도망쳤어? 아 내가 먼저야. 아 줘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또 싸웠어? 갑자기 열받잖아. 날 뭘로 보나 싶기도 하고. 아 그래서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소리 지르고 왔는데 많이 화났을까? 미모가 잘못했네. 전화해서 사과해. 뭐야 뭐야? 재현 오빠랑 싸웠어? 야 넌 저리 가. 뭔데? 재현 오빠랑 왜 싸웠는데? 왜 재현 오빠 이기적이야? 형, 나야. 아예 안 나와. 나올 생각을 안 해. 돈 안 줄 생각인가 봐. 아, 평생 못 받을 것 같아. 그냥 포기해야 되나 봐.